네, 놀이육아 바이블이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책은 0에서 3세 아이들과 부모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놀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놀이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필요한 발달적인 특징들, 그리고 발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놀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각 6개월 단위로 0에서 6개월, 6에서 12개월 이렇게 그 시기에 필요한 놀이들, 그리고 그 시기에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, 그리고 발달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자, 여기 12에서 18개월 한번 보시면요, 이렇게 발달해요 이렇게 나와서 아이가 신체적으로, 또 언어적으로, 인지적으로, 사회정서적으로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에 대한 발달적인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렸고요. 그리고 발달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에게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놀이 코칭,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어떤 놀이감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앞에 담아 놓았습니다. 자, 그 이후에는 이제 각 연령별로 17개씩 놀이들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총 102개의 놀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개월별로 놀이와 발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리 아이의 개월에 맞는 놀이를 함께 해주고 싶으신 부모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책을 활용하실 때에는 오늘 아이랑 이 놀이를 해야지 이렇게 준비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에 맞는 개월에 어떤 놀이들이 있는지를 한번 쭉 보시고, 우리 아이가 그런 발달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,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런 것에 흥미를 보였을 때 적절하게 그 놀이를, 여기서 보셨던 놀이를 떠올려서 활용하신다면 아마 아이들과 더 즐거운 놀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